둘, 셋, 야! 괜찮아, 울지마, 하늘. 나 찾아줘서 고마워. 나 행복했어. 앞으로도 부디 행복해줘. 벨리타! 정말 그런데 저 꼬마아이가 마녀가 맞소? 정말이라니까요. 감사합니다. 이제 마을의 역병도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입니다요. 이 꼬마 아직도 여기 있네. 꼬마야,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. 도대체 벨리타가 뭘 잘못한 거죠? 왜 벨리타가 죽어야 했는데? 아니 얘가 뭐라는 거야? 어? 저리 안 꺼져? 아이, 이거 치우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말이야. 어? 왜 이래? 저리 가 빨리! 왜 이러는 거지? 사람들은? 왜 우리를 행복하게 두지 않는 거야? 뭐야, 정신줄 났네. 에휴, 어린데 안타까워. 왜 저 없는 벨리타가 죽어야만 했을까? 왜? 다 죽이고 싶어. 내 전부를 빼앗아간 그들에게서 나도 다 빼앗고 싶어. 다 죽일 거야! 다 죽여버릴 거야! 너무 가여워라. 내가 도와줄까요? 저리 꺼져요. 보아하니 키도 작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걸 빼앗으려는 건지 참 안타까워서 그래요. 그건 가던 길 가시지 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? 날 놀리려고 그러는 거라면 제발 그냥 지나쳐가 주세요. 자, 이건 당신이 말한 복수를 도울 만한 물건이에요. 이건? 필이 아닌가요? 어떻게 이걸로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?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. 근데 이걸 그냥 줄 순 없으니 나와 거래를 해볼래요? 지금 전 돈이 없어요. 하지만 나중에 돈으로 갚을게요. 아니면 제 목숨으로 놔둬요. 제발 도와주세요.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간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. 돈은 됐어요. 이 물건은 돈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을 테니 말이죠. 대신 그 소녀와 함께한 당신의 추억과 맞바꾸는 거야. 그거 알아요? 옆에 있는 토끼풀에 기억해줘의 또 다른 말은 복수라는 걸. 여긴 여전하네.
내 모든 것을 빼앗은 마을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잊어버리고 행복해하고 있다니. 그래! 니네들 마음대로 해봐! 너희도 나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줄게. 엄마, 그러면 피리부노 사나이랑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야? 글쎄, 그 후 이야기는 아무도 몰라. 왜냐하면 그 후로 어른들은 동네 아이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거든. 여보, 내가 알던 동화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? 원래 피리부노 사나이의 동화책은 피리를 불어서 역병을 퍼뜨린 쥐 잡는 이야기 아니었나? 글쎄요, 제가 아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런 이야기인걸요. 아, 어쨌든 엄마 아빠 저 다시 잘게요.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. 그래 잘 자렴. 잘 자. 이제 잘 준비를 해볼까? 벨리타, 난 아마 죽어서도 널 보지 못하겠지. 순수하고 착했던 넌 천국에 있겠지만 난 지옥에 갈 거야. 하지만 널 잊지 않을게.
여보가 아는 피리 부는 사나이랑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고 했죠? 제가 그 피리 부는 소년을 직접 만났거든요. 500년 전의 말이에요. 너무 가여워라. 내가 도와줄까요? 자, 이건 당신이 말한 복수를 도울 만한 물건이에요.